1층엔 기둥만 있고 공간이 비어있는 필로티 건물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 건물 중엔 애초 시공 자체가 부실한 곳이 많았고 임시 보강공사도 허술해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로티형 빌라 건물이 밀집한 포항 북구 장성동 일대. 갈라지고 부서진 외벽 사이로 부실 시공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시공이 되려면 수평 철근이 수지 철근의 바깥으로 나와서 수지 철근의 자구를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구조물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기둥 속에 그 빗물 배수구 파이프를 묻어서 요거 들어간 만큼 콘크리트 부족한 거잖아요. 옥상 구조물은 철근을 쓰지 않아 기둥째 뽑혀나갔는데 도시가스관까지 붙어 있어서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건물주들이 급한 대로 보강공사를 했지만 허점투성입니다. 이 파이프 서포트는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작기 때문에 보강은 안 되고 이것은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잭 서포트로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의 필로티 형식 빌라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철근 지지대를 받쳐놓긴 했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건물에 아직도 주민 상당수가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아직 그런 거는 못 받은 것 같은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태가 심각한 건물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키고 체계적인 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